기다려. 소피아, 보내줘.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우리를 위해서. 그래, 아래로 내려가. 도와줘. 거기 밑에 내 템 있어. 시체들이.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시체 템들이. 대성당이야. 대성당? 보관소에 있어. 어? 하지만 우린 못 가. 왜? 말해줘도 돼? 다른 존재들. 다른 존재들? 불멸의 존재들이야. 15만년 전 다 죽일 거야. 아빠는 트리니티도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해. 많이들 대비해야지. 알아. 와, 진짜 스토리 언차티드나 똑같아졌네. 자, 이거는 가다. 괴물 나온다는 얘기야. 괴물들. 대성당까지 가려면 필요할 거야. 언차티드도 보면은 불멸의 존재들이라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시리즈가 다 나와. 괴물들이 똑같네. 똑같아 완전히. 여보세요, 템은요? 내 템은 혹시 내려갔을 때 뭐 있지 않을까? 조졌다. 이게 근데 뭐야? 화살 없는 가능해? 아, 어차피 로프로 하니까. 이게 근데 스토리가 언차티드를 1, 2, 3을 다 해봤던 사람이라면 솔직히 이런 스토리를 계속 흘러가면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까지 다 할 것 같아. 제가 언차티드 1, 2, 3 다 해봤거든요? 같이 가는 흐름은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드벤처... 저기 뭐야, 모험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갈고리 도끼, 공중에서 X로 누는 갈고리 도끼를. 우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 진짜 설마? 그 내가 일단 점프한 상태에서 하라는 얘기야? 설마? 우와, 우와, 이건 신선했다. 어, 이건 괜찮았어. 이거는 이제는 완전 갈고리가 갈고리가 어, 더 완전 편리해졌는데? 대지는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풍요로움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었으며 우리는 그걸 이용해 소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땅속에서 기름이 솟아나? 기름은 동굴과 선주의 개해자네 여기. 땅속 깊은 곳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연료이다. 전투 시에는 화살에 기름을 묻혀 불화살을 쏠 수 있다. 더 깊숙한 곳에는 빛나는 광맥이 있으며 광석을 캐내서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와, 여기 완전히 해자 땅이네. 언젠가는 소련 무기를 고치는 데 써야 할 것이다. 대지와 조화롭게 살려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인간과 충돌하기도 한다. 야, 이거 완전 저건데요. 어, 이거 완전 저건데. 이 땅 완전 장난 아니야. 기름도 나고 금속도 있고 완전히. 야, 그쵸? 개좋은 땅인데? 이게 근데 저절로 줄이 끊어져. 이게 지가 뛰는 시점을 잡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게 있잖아, 그냥 내가 널 보낼 테니 너는 잡으시오, 안 그럼 너는 죽는다, 이거야. 어, 어, 딱 그렇게 해놨어요 게임. 이런 거 원래 줄에 매달려서 반동을 이용해서 언제 자기가 점프하면 그 딱 줄이 끊어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바로 줄이 처음부터 그냥 바로 끊어집니다. 와, 야, 이거 하나의 목숨을. 어, 라라, 대성당에 가면 트리니티가 사방에 깔렸을 거야. 알지만 어쩔 수 없잖아. 대성당에 트리니티가 가버렸어? 볼트 액션 라이프 부품.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그 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대성당에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 같이 지금 가야 되는 부분 아니야? 원주민들도 사실상? 죽음이 난무한다. 안녕하세요. 제이콥과 그 동료들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싸우고 있다. 선조들의 맹세, 과거로부터 전해내려온 의무를 지키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것은 과거를 놓아줄 때도 됐겠지. 아틀라스를 찾아내면 그게 신성의 원천으로 안내해줄 거다. 신성의 원천을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면 주민들이 더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지. 세상 모든 사람과 진실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거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게 실패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그래. 야 이게 지금 이런 걸 했었어야 됐네. 이거 해야 돼 이거. 왜냐면 내가 지금 보면은 치료약을 만드는 부품이 많이 모자라요. 자, 업그레이드는 내가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까도 생각을 해봤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개조된 손잡이 덕분에 문이나 금고를 순식간에 열 수 있다. 근데 이게 있으면은 재미가 없지 않냐? 따는 재미가 없잖아. 그치? 아 그냥 하자. 어 이거 합시다. 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개조된 손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몰라. 어 타고 넘을 때도 적용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뜻은 좀 다르지만 뒤에 말을 읽어보면 그 뜻은 아니지만 번역이 좀 구체적으로 다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가야 되는 각인가? 바로? 후앙! 아 따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괜히 했나? 내가 막 억지로 힘겹게 딸게 막 그러면 내가 일부러 막 실패하면서 어? 이걸로는 안 돼. 이거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제작 못하는데. 어? 근처에 템 없으면은 아 뭐야 아,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데 아니야 아 여기에 뭐 있다. 어 있어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큰 실수를 저질렀다 제이콥이야. 무슨 더 실수?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를 했다. 지금까지 애써 피해왔는데 어? 결국 알리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어 뭐야? 고민 잊은 줄 알았던 예상 어? 소피아가 떠오른다. 러브러브? 예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러브러브 투나잇! 알리아는 내 곁에 없을 때도 자꾸만 머릿속을 흔들어 놓는다. 뭐야 옛사랑 소피아? 소피아랑 뭔 소리야 이게? 오래전에 달아 없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과거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 당분간 주민들과 떨어져 지내야겠다. 응? 아니 이게 무슨 개막장 스토리야? 소피아는 자기 딸이잖아. 자기 설마 여 그 뭐야 자기 부인 이름이 소피아였나?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나? 혹시 자막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알리아를 보면 잊을 줄 알았던 옛사랑 소피아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알리아랑 결국 이제 그 둘만의 시간을 뜨거운 시간을 보냈단 얘기고 그게 서로의 실수였고 알리아를 보면서 잊을 줄 알았던 옛 사랑 소피아가 떠오르고 둘이 닮았다라는 거고 옛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아마 그럴 겁니다. 어, 자기 딸을 사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어이 개같은 갑자기 저런 자막이 나와가지고 멘트가 수습이 안되잖아. 아마 자기 부인 이름 소피아일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랑 이름을 똑같이 지었을거예요.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상 아이템들이 있어. 근데 저기를 들어가려면은 어? 잠깐만. 뭐야? 가만 있어봐.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될 것 같거든. 이거 될 것 같거든. 왠지 느낌상. 나무인데 왜 안 타? 저게 있었다는 거는 설마 어디다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 아 잠깐만, 길이 이쪽인데 일로 가는 길도 있네. 여기는 가지 맙시다. 또 다른 걸 읽어보자. 제이콥 이야기가 궁금해. 아 이거 지도 업데이트인데. 생존 물품 금고. 아 이렇게 또 다 나오네. 근데 패드가 진짜 리얼하게 돼있어요. 진동이 단순한 진동이 아니고 방금 전 짚라인 탈 때 이 소리 났죠. 저 소리 파일을 진동으로 바꾼 것 같아. 뭐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게 패드의 RT, LT 내가 손을 잡는 검지 부분에만 진동이 나요. 저게 근데 저 소리에 따라서 진동이 똑같이 나요. 그러면은 이 패드가, 액원 패드가 소리에 따라서 진동나는 시스템을 아예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거를 바꿔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소리를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게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아예 이거는 진동을 따라한 게 아니라 똑같아. 소리대로 진동이 나거든요? 시대가 굉장히 좋아진 거지 지금. 액원, 액박 360 때는 이런 거 지원을 안 했어. 패드당 나오는 진동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패드 버튼당 이제는 아예. 우와 물속 암살실. 저런 처자식들 사람 목숨이 보너스로 보인다는 얘기야? 아틀라스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녀석들만 데려가겠지. 대장이 신문해야 하니 나머지는 대성당 근처에 잡아둬. 독독독독독. 야 오랜만에 독 한번 쓰자. 놈들이겠지. 재미 뽑기로 했으면 좋았을. 채 부럽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몇 달쯤. 현장은 오랜만이고 현장에서 뛰는 게 오랜만이라 실력도 많이 죽었어. 넌? 이제 콘스탄틴이랑 같이 일한 지 한 1년쯤 됐나? 그전에는 PF의 마피아 밑에서 일했지. 이래도 몰라 얘네들은. 이래도 몰라요 얘네들은. 이번엔 특별한 경우니 기회를 잘 잡아. 서로 노랑색이기 때문에. 아쉽네. 매번 이러면. 근데 이제 암살할 게 없는 게 화살이 아예 없어. 정규병사들 뭔가 안절부절. 노랑색으로 뜨면은 서로가 못 보는 거고 빨강색으로 볼 때가 서로 볼 때야.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걸까? 글쎄. 내가 오버하는 건지도. 그러면 서로 못 본다는 거기 때문에 얘를 암살해도 설마 못 본다는 건가 지금? 그 녀석 쓸고. 그러네. 나이스인데? 아 봤네 봤어. 옆에 쓰러지는 병사를 봤네 쟤네들. 나는 못 봤는데.
이거 만들 수 있어.